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이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시죠. TV에서도 자주 나오십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발 지진. 전진 본지는 아는데 유발 지진은 또 뭡니까? 네, 뭔가가 유발한 지진이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지진이 이제 단층 활동에 따른 지체 구조성 지진이라 그럽니다. 예. 예. 유발 지진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유발 지진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도록 유발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 포항 지진이 예. 이게 유발 지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네. 뭔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한 북한 핵실험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제 셰일가스 채취 과정에서 네. 지진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이번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 포항 지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이번에 이제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진 자체가 이게 점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아.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 논란이 좀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소를 조금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지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땅이 다른 데보다 뜨겁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가면 지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더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점점 추워지듯이 예, 예. 땅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물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땅 밑으로 깊은 곳으로 넣으면 예. 그 거기는 이제 굉장히 뭐 온도가 한 150도, 200도 요 사이 그렇겠죠. 되니까 그쯤 내려가면 이제 이게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예. 그럼 그걸 다시 끌어올려서 터빈을 돌려서 이야, 발전을 하는 방식. 별걸 다 하네요. 발전하는데. 그럼 포항에 네. 지열 발전소가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포항 이제 이 지열 발전소가 국내에서는 최초의 지열 발전소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지금 울릉도 하고 예. 광주 광역시 쪽에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는 예.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참. 만드는 게 결정이 돼가지고. 예.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예. 사실은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가동하기 시작을 이제. 그렇군요.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이제 기상청이. 그러니까 지진 발생한 이제 진앙지를 점점 추적을 좀 더 정밀하게 해가다 보니. 예. 이게 점점 이제 포항 지열 발전소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게다가 이제 어제 이제 한 언론이 보도한 정부 공식 사업단 보고서의 경우에는 네. 이번에 발생한 그 지진의 진앙지가 네. 포항 화력 발전소하고 500m 떨어진 위치 그것도 지하 3.2km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네. 이 지금 상당히 이 포항 화력 발전소가 네.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포항 화력 발전소 지열 발전소. 지열 발전소. 네. 지열발전소 500m 떨어진 3.2km 지하라고 하셨는데 보통 지열발전소는 그럼 지하 몇 km까지 뚫습니까? 4km 이상 4km까지요. 뚫는 것으로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뜨겁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증기로 바뀌어서 올라올 때 이제 그때 이제 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지열 이제 수증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관이 또 있는데. 그렇겠죠. 수증기가 꼭 그쪽 관으로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옆으로 퍼지거나, 예. 그럴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물을 또 투입을 하니까, 네네. 그 물이 사실은 그 옆으로 또는 밑으로 또 퍼져 들어가서 사실은
그게 이제 단층으로 흘러 들어가서 네. 단층을 미끌미끌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진을 유발한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열 발전소가 해외에서도 예. 어느 정도는 지진 유발하는 것을 고려를 지금 해서 예. 그래서 단층 지역을 피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학자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돼서 안 그래도 지금 대한지질학회하고 네. 그러니까 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 뭐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뭐 이런 하여튼 다섯 개 단체 정도가 4개 단체네요. 예. 포항 지진 긴급 포럼을 오늘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들이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예. 100% 확신은 못하지만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다라고 본 반면에 예.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이제 그 일본 그 지진의 영향 예. 뭐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다. 예. 태평양판이 움직여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약간 대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이 유발 지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좀 더 정밀 진단은 해봐야 한다라는 네. 게 오늘 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인천 어젠가요? 인천에서 2.6 강도 지진 났다는 건 그것도 있죠. 그러면 거기도 지열 발전소가 있나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이제 여진은 네. 지난번 포항 지진의 이제 그 후속 예. 그 영향으로 이제 발생하는 예진. 것으로 일단 추정이 예. 되고 있죠.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액상화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그것도 물과 관련 있죠. 지하수가 결국은 올라와서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가 어쨌든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물이 예. 올라와서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그 현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열 발전소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열로 이제 데워진 수증기가 예. 그러니까 꼭 그 관을 타고 발전소로 들어간다란 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예. 옆으로 좀 퍼지거나 할 경우에는 예. 옆에 있는 토양들이 좀 물렁물렁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수분 함유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지진에 흔들리면 예. 물이 이제 위로 쭉 스며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이거 물에다 좀 색소를 섞어서 예. 지금 지열 발전소가 계속 가동 중이니까 예. 물을 투입을 해보면 그 색소 색깔이 있는 물이 딴 데 이렇게 액상화 현상으로 어딘가에서 솟아 나온다면 예. 이거 영향이 있는 걸로 진단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지열 발전소가 생긴 지 이제 한 가동된 지 한 1년 정도가 된다면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한 3년 됐네요. 네. 그럼 3년 정도의 물을 계속 색깔 있는 물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조금 더 빨리 이게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네. 뭐 예컨대 이제 제가 그런 거 제가 전문가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예.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꾸 뭐 일이 있으면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요즘에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뜨겁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로. 근데 지열 발전소 폐쇄 요구도 학자들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그 폐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폐지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열 발전소 건설이 지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이걸 좀 밝혀달라. 아. 이런 내용의 청원도 이제 그렇군요. 해서 이제 한 16,000 명이 넘는 그 시민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예. 동참을 막 했고요. 예. 오후엔 제가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려고 봤더니 예.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어. 요즘에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운 모양이에요. 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뭐 청와대가 제대로 국민들하고 소통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 이 산업부 쪽에서 일단 정밀 진단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 포항시도 만약에 이게 지역 발전사와 관련이 있으면 예. 나중에는 뭐 소송까지도 해제해야죠. 우리가 뭐 고려하겠다. 그럼요. 뭐 지금 이러고 좀 나서고 있는 당연하죠. 상황입니다. 네. 예. 아이고 참 예, 연말을 앞두고 포항 계신 많은 주민들이 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싶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한 지 벌써 열흘째네요.
이 대성 아파트 이야기 들으셨죠? 기울어졌다는 아파트요. 3, 4도 정도 기울어졌답니다. 결국 철거를 결정했네. 이거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 중에 일부 주민들은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도 했고요. 지금 대성 아파트에 살다가 오늘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신 주민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들이 기다려보고. 네. 연결이 된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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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열흘째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내려가서 입시생들도 만나보시고 또 일부 주민들도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정부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모양입니다. 주민 한 분 전화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들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그 오늘 이사하셨습니까? 예, 오늘 지금 이사 중이에요. 아, 중이시구나. 아이고, 추운데 네. 고생하시네요. 예, 아주 춥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죠. 아, 일찌감치. 예. 예, 저는 그래도 빨리 네. 지금 오늘 처음 입주한 입장이거든요. 네네. 아이가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빨리 입장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아직까지 체육관에 있으니까 좀 죄송할 따름이고요. 아, 지금 체육관에 계시다가 이제 LH 임대 아파트로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군요. 네네. 예. 이사 비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이사 지원을 해주시고, 네. 두 번까지는 이사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까지요?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원래 댁에 사시던 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좀 가져 나오셨어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하셨어요? 저는 저희 집이 예. 좀 많이 부셔져가지고, 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아이고. 그 불안하시겠어요. 그 들어가시기도 그렇죠. 예.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구도 그렇고 다 찌그러지고 터져가지고. 그렇겠죠. 예, 가지고 나온 게 거실에 있는 거 조금 밖에 갖고 나온 것도 없고 아이들 옷도 네네. 그 딸아이 것만 옷 갖고 그렇군요. 나왔지 다른 예. 식구들 옷은 아이고,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저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보험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에 의한 그렇죠. 보험도. 그렇죠. 예. 화재보험은 들어있는데 네. 이런 천재지변제 이 풍수재 보험은 네.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요. 그렇죠.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들어주지를 않아요. 지금 그 체육관에 계시는 이재민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나요? 대성 아파트가 아니고? 아니요. 대성 아파트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인근 지금 불안한 이제 거기 대성 아파트 주변에 있는 네. 작은 규모의 아파트 주민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 철거 결정이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뭐 어떻다라고 한 거는 들은 거는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뭐 철거가 아직 확실한 거 들으신 거 없으니까 뭐 재건축 비용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향후 지원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눠보신 게 없겠네요. 그죠? 그냥 그 임대료하고 예. 2년 지원을 한다는 거 그것만 약속된 상황인데 예. 지금 주민들은 2년 뒤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이 지역에서 1호 아파트로 네. 처음 지은 아파트라 예.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네네. 또 이제 중에는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평수도 다양하다 보니까 네. 또 홀로 사시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겠네요. 다들 자기 보금자리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고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위험해도 쓰러져 가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근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2년 뒤가 불확실하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더한 거죠. 불안. 시나 뭐 포항시라든지 아니면은 구청 아니면 중앙정부 쪽에서 나와서 방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문점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명은 해 주시는데 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6개월이었다가 예. 6개월이었다가 이게 2년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나마 예. 임대료도 예. 그 지원해 주시고 예예. 예,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개발이 네. 재건축이 2년 만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심적으로 심적으로나 뭐 다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나면은 정부가 마치 금방 해결해 줄 듯 하면서 2년까지 했다가 또 이게 연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내몰라라 하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받으실 때 단단하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죠? 물론 지금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많이 노력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은 해 주셨는데 제발 진짜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들렸다 가셨나요? 네. 예, 만나셨어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예. 악수도 하시고 어깨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러시던가요? 예,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아, 식사. 어때요? 만나보시니까 직접? 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인자하시고 좋으신 것 같았어요. 편안하시고. 편안한 대통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포항에서 문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그죠? 아마도 저희 아파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면 상당히 올라가시겠죠. 조건을 딱 붙이시네요. 잘 해결해 준다면. 자, 뭐 어려우신데 제가 웃어서 죄송하고요. 가재도구 피해 지원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정부 쪽에다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부분을 요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하거나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주택 문제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가재도구 문제, 의료 문제 다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직 경황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춥다고 하죠. 뭐 작은 돗자리 하나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주를 하기 신청을 해서 오늘부터 이주를 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저희는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예요. 오늘도 이사한다고 아파트를 가봤는데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종이차처럼 구겨져 있으니까요. 이제 겉에는 옛날 사시던 거. 기울어져 있는데 참 이때까지 근 25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 종이차처럼 구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도 너무 슬프고 새로 많이 그랬습니다. 새로 이사하신 LH 임대주택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시던가요? 금강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다행히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는 6층으로 갔는데 바닥이 울리는 것처럼 아직도 저희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걸음걸을 때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군요. 조금만 걷다 와도 움직이는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한동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심리치료 같은 상담이나 이런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원은 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세세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인데. 예, 그 많은 인원들이 있고요. 지금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임대주택을 안 들어가시고 계속 그 체육관에 이 추운 날에 계시는 거죠? 아, 식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계속 수고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저희가 따뜻한 밥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관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으시니까 이 근처에서 되게 집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군요.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거예요. 예, 정부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다 이해하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 아, 그렇군요. 지금 오늘도 회의가 잡혀 있고요. 잠시 후면 잡혀 있고 아마 이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임대주택 이사하시는 곳과 사시던 곳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가요, 지금? 그나마 저희가 좀 가까운 편에서 한 15분 정도 가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는 한 40분에서 1시간 거리도 있어요.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러시다. 알겠습니다. 예, 경황이 없으신데 또 추운 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어폰이 좀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 연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성 아파트에 사시다가 오늘 LH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신 주민 한 분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